안녕하세요. 저는 조동선입니다.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디자인과 경영의 만남입니다. 만나면 두 가지 방법으로 만나죠. 디자인이 먼저냐, 경영이 먼저냐에 따라서 디자인 경영이 될 수도 있고, 경영 디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과라는 토시를 집어넣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과 경영, 경영과 디자인. 그러나 과라는 토시가 아니라 목적격 조사, 을을 집어넣으면 전혀 다른 내용이죠. 자, 디자인 경영은 디자인을 경영하는 게 되고요. 경영 디자인은 경영을 디자인을 하는 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영, 디자인 경영, 디자인을 경영하는 건 상당히 많이 다양한 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 경영 디자인, 경영을 디자인하는 부분은 좀 소외가 됐다고 할까요? 좀 간과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디자인과 경영의 만남, 그 중에서도 경영 디자인, 경영을 어떻게 디자인할 건가 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학생들은 전부 전공이 있죠. 자, 여러분의 전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한번 봅시다. 심각하죠? 네. 학생들 많이 따지네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환자네요. 정말 말이야. 이런 사람입니다. 로버트죠? 이런 사람이 살해당했습니다. 믿어. 이런 사람이 조용해. 됐고요. 군대. 미안합니다. 군대 학생들. 근데 뭐 제가 있는 경영대도 비슷하니까요. 자,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은 고등학교까지, 대학교 와서 전공을 택할 때까지는 다 똑같았어요. 근데 4년의 대학생활에서 어떤 전공을 택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죠? 과연 그럴까요? 지금의 여러분, 또 앞으로의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온 두뇌가 결정할까요? 아니면 살아가면서 교육을 받고 경험을 한 그런 이 과정이 여러분을 더욱 변화시킬까요? 오늘 예정해볼까요? 만일 여러분이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게 모든 걸 결정한다면 아마 이 속담이 맞겠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한 심은 데 한 난다. 그러나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교육이 여러분을 결정한다면 아마 두 번째 속담, 강남의 교를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이 속담이 맞을 거예요. 두 개의 속담이 부딪히네요.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네, 어느 게 정답일지 모르지만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별 여러분을 만들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타고 태어난 본성, 그리고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이 그 환경으로부터 오는 이 조건.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을 형성하고 여러분의 운명을 만들어 나간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컨대 여기 경영학을 하는 학생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경영학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여러분이 받고 또 그 학생은 경영학의 틀 안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제 전공을 경영학을 학부에서부터 석사, 박사 다 해봤는데 제가 살아올 때는 경영학까지 좀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경영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경영만 가지고 인생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세상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새 경영학은 다른 분야에 손을 내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자인이에요. 자, 그 이유가 뭔가 보십시다. 경영학은 대개 한 100년 전에 시작된 학문이라고 합니다. 1910년대. 그때 프레데릭 테일러라는 제가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걸 만들어냈고
그것에 입각해서 여기 남은 헨리 포드가 자동차 공장에 대량 생산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문자 그대로 생산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수익의 원천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1945년부터 45년까지의 전쟁 과정에서 엄청난 공장이 만들어졌어요. 군수 물자를 만드는 공장이 결국은 전쟁이 끝나면서 우리 소비자 제품을 만드는 그런 그 시설이 되면서 이제는 공장만 가지고는 안 되는 물자가 너무 많아서 만들면 안 팔려서 회사가 망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나오는 학문이 마케팅입니다. 그냥 소비자를 찾아내자. 이게 이제 20세기 후반부에 등장한 학문이에요. 근데 1973년에 오일쇼크가 터졌죠. 그래서 미래가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불확실성의 시대가 The Age of Uncertainty라고 불리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찾아왔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앞을 더듬어가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학문이 전략이에요. 그렇게 전략의 대가로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이 이 학문을 이끌어갔습니다. 근데 한 20년쯤 지나니까 모든 전략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모두가 다 전략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가지고 차이점이 안 나요. 그래서 나온 분야가 혁신입니다. 모든 걸 뒤집어 보자. 그리고 이 혁신의 아이콘, 아주 상징적인 인물로 등장한 분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라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20세기 마지막까지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21세기가 되면서 약간 빛이 바라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혁신도 루틴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혁신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내가 혁신한다고 해서 닫아줄게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인물이 떠올랐죠. 누굽니까? 바로 스티브 잡스죠. 이제 혁신이 아니고 혁신을 뛰어넘는 창조하는 그런 시대가 뭐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경영학의 한계가 나타나고 결국 이제 새로운 다른 분야에 손을 벌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자, 20세기 초반의 생산 중심의 경영. 1950년대 마케팅 중심의 경영, 70년대 전략 중심의 경영, 90년대 혁신 중심의 경영. 이게 전부 좌뇌지향적인,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접근 방법에 의한 경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조는 그거지 않죠. 이제 문화가 필요해진 거예요. 감성이 필요해지고 상상력이 필요해지고. 자, 근데 이 순간 경영은 한계를 느낀 거죠. 이 창조는 경영에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경영학의 이론 가지고는 경영은 좌뇌 편향적이고 지식 습득적이고 분석적이고 계량적 좁히는데 이게 창조 분야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디자인으로부터 창조를 배워야 하는 경영자의 과제가 지금 나타나는 거죠. 디자인을 통해서 문외를 자극하고 상상력을 자극하고 감성을 자극하고 우리 가져왔던 생각 그 자체, 그 자체 그 틀, 프레임워크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참 스티브 잡스가 경영자들 상당히 괴롭히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디자인을 경영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까지 좋은데 그동안 디자인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왜 이 디자인과 경영이 좀 접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경영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경영 디자인 이 차이가 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자인 경영은 영어로 보면 영어로 하면 management of design. 그러니까 디자인을 경영하는 거죠. 그래서 줄여서 이제 디자인 매니지먼트로 부를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디자인 분야에 경영을 접목해서 자칫하면 즉흥적이거나 비체계적 생산자 중심일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흘러온 이 디자인 산업을 과학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고객 지향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그 상상력이 좋고 창조력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많아요. 소비자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디자인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그러나 분명히 디자인은 예술이지만 예술에서 끝나는 건 아니죠. 고객이, 시장이, 소비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디자인은 그건 외로운 디자인이고 그건 예술이지 디자인을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경영을 통해서 디자인을 산업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경영 디자인은 경영 분야에 디자인을 적용하는 거죠. 디자인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습득적, 좌뇌 편향적인 그동안 그렇게 이루어졌던 경영 방식을 여기에 상상력, 감성을 접목해서 그 기업이라는 조직 자체의 창조적 능력을 함양하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다르죠? 자, 다시 말해서 경영 이론을 디자인에 접목하면 디자인 경영이고 디자인 이론을 경영에 접목하면 경영 디자인입니다. 이거는 마치 농업경영이라는 게 있겠죠? 농업의 경영을 접목하고 또 관광경영, 관광산업의 경영을 접목하고 교통경영, 교통산업의 경영을 접목하고 이렇게 하듯이 디자인 분야의 경영을 접목해서 그 특정 산업, 이 경우 디자인 산업이죠. 디자인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학문입니다. 반대로 경영 디자인은 경영과학, 뭐죠? 과학을 경영에 접목하는 거겠죠. 경영수학, 수학을 경영에 응용하는 거고 경영철학, 경영 디자인 철학이 필요합니다. 경영사, 역사적으로 경영을 접목하듯이 그걸 접근하듯이 경영 디자인, 경영을 디자인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그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이제 과제인데 디자인 경영을 왜 할까요? 디자인 경영은 우선 디자인 전공 학생들에게 경영자적 능력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 능력을 그 황해에서 그 매력 없는 그런 외침이 아니고 소비자가 받아들이게 하고 또 그 디자인 제품이 뭐 널리 쓰이고 고객으로도 환영받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해주는 게 디자인 경영입니다. 또 경영학부에게는 디자인 산업에서 사업할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분야에서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흥미로 볼 수 있고요. 또 디자인과 경영 아닌 다른 분야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디자인과 경영을 통해서 통섭, 융합, 그 가치를 인식하고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경영 디자인은 뭐냐? 우선 경영 디자인은 경영 전공생 같은 디자인적 감성, 그래서 창조력을 함양하게 해주고요. 또 디자인 전공학생들에게는 경영자를 변신해서 그분에서 커리어를 개발하는 그런 역할, 또 일반 학생들에게는 통섭의 그 기회, 가능성을 제공해 주겠죠. 교육 방법은 뭘까요? 물론 디자인 경영은 경영 이론을 가르쳐 주는 데 되겠고 경영 디자인에서는 결국 디자인 이론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디자인 이론이 뭘까? 그게 어떻게 상상력과 감성을 갖추게 해주는 면의 과제인데요. 아직 이 디자인 이론이 그렇게 학문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이제 막 만들어지고 지금 개발이 되는 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교한 이론을 그냥 강의를 통해서 접하는 것보다는 워크숍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디자인 이론을 현실에 접근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워크숍을 통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 경영이라면 박물관이나 미술관, 갤러리 이런 걸 어떻게 운영해서 성과를 낼 건가 또 뭐 오페라나 발레나 오케스트라 이런 걸 어떻게 수익 수 있는 사업을 할 건가 이게 이제 디자인 경영이 되어 있고요. 반대로 경영 디자인에서는 이런 거죠. 어떻게 스티브 잡스처럼 창업을 할 건가 오히려 스티브 잡스를 뛰어넘는 그런 창업이 필요하겠죠. 이제는 또 기존 제품을 신제품으로 바꿀 수가 있죠. 일반 휴대폰을 전혀 새로운 감각으로 단순히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휴대폰이 어땠어요? 옛날엔 단순히 친구와 통화를 하는 기능이었지만 이제는 휴대폰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큰 거래를 하고 뭐 정말 한이 없는 그런 새로운 그 제품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마케팅에서 스토리라인을 창작할 수 있고요. 또 조직 운영에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경영 방식, 혁신 기법도 딱 디자인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기업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도 있다고 봐요. 4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주식회사 문제가 많습니다. 아예 새롭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요새 소위 경제민주화라는 얘기하잖아요. 사실 경제민주화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주식회사를 새롭게 디자인해보자는 거기까지 갈 수 있겠죠. 아, 제가 롯데백화점하고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해봤는데 여기 보면 상당히 다양한 그런 이슈를 가지고 디자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어떤 이론을 적용할 건가? 디자인 이론이 뭔가? 이게 이제 과제인데요. 미술대학의 이제 디자인학부에서는 조형의 원칙 8가지를 적용해서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작곡가의 그 작곡법이라든가 작곡이론이라든가 뭐 요리 만드는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 다 연결해 보니까 이런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기본은 대비입니다. 대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그 기초고요. 거기서 대칭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대비를 통해서 리듬과 비례를 만들어내고 리듬과 비례에서 emphasis, 강조가 나오고 강조를 통해서 통일된 모습, 균형된 모습이 나오고요. 궁극적으로는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여덟 가지 이론을 가지고 이제 그 적용을 해보면 다양하게 나오는데 우선 기업이 다양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 통일이라는 그 디자인 이론을 적용하면 현재 사기업, 즉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기업이 나타나요. 반면에 균형을 강조하면 사회적 기업이 나옵니다. 구성원들 또 사회, 그 이해관계자가 함께 잘 살아가는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 조화가 되죠. 이게 바로 좋은 기업, 장수기업이 됩니다. 근데 또 이 세상에는 실패한 기업도 있어요. 실패한 기업도 사실은 그걸 기초해서 또 새로운 기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또 이런 게 다 어울려가지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디자인 이론을 적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기업은 디자인을 통해서 우선 가장 간단하게는 CSR 같은 걸 할 수 있고요. 사회적. 그 다음에 디자인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기업 구성원이 디자인을 변신할 수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디자인을 통해서 사업 모델을 개발해서 그 기업이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